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1번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하 투여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약이죠. 혓바닥 밑에다가 물 없이 넣습니다. 30초 안에 녹아서 협심증이 완화된다.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뭐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자동정, 우동정 써놓고 우심방, 우심실 아니에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요걸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아, 정맥이겠구나. 어떤 정맥?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 대정맥이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 정맥은 정맥인데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피야? 조직에서부터, 몸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대정맥이다 했습니다. 이 정맥 중에서도요, 상체에 있는 정맥은 상대정맥, 하체에 있는 정맥은 하대정맥이에요. 그래서 복강과 하지, 하체에 있는 정맥이니까 하대정맥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섯 개에서요, 대정맥이 있으면 대정맥이 답인데요, 대정맥 그리고 뭐 하대정맥 그러면 하대정맥이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있고 베타세포에는 뭐가 있냐. 췌장은요 호르몬과 위액이 소화액이 나오는 두 개의 복합셈이라고 했어요. 알파세포는요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베타세포는요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는 거. 그리고 췌장에서 뭐 나와요?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아제 나오죠. 리파아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 췌장에서 나온다.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죠.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성코, 글, 글루카곤, 에, 에피네프린, 성, 성장호르몬, 코, 코르티솔. 다음 중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하면은 그레성코 이외에 다른 것이 답이 되겠죠. 페니실린 매독 치료제입니다. 항생제죠. 디곡신은요 강심제예요. 그래서 디곡신 먹일 때 뭐 잰다? 맥박수를 잰다. 아스피린은요 해열 진통제이죠.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가 좀 묽어집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입 뽑으려고 해. 어떤 약 드시나요? 아스피린 먹는데요. 아 그러면 아스피린 먹는 내과 가셔가지고요 입 뽑는다고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뭐 중지해도 되는지 의뢰서 받아오세요 이러잖아요. 피가 안 멈추니까. 옥시토신 자궁수축제이다. 코데인 진해제, 가래, 가래죠. 진해가 가래를 잠재워준 약이 코데인.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은 변비가 생긴다. 요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인데 요즘에 간혹 요양보호사에서만 배우고 간호조무사에서 안 배운 문제가 두세 문제씩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변비가 올 수가 있다더라. 모르핀 데메롤 먹으면 호흡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었어요. 12회 이하는 서호흡이죠. 가뜩이나 12회 이하로 호흡이 적은데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호흡이 더 떨어진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입니다.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혈액응고 시간을 체크해줘야 된다. 항생제 막 투여하나요? 아니죠. 피 내주사 아이디 해가지고 항생제 그 알러지 없는지 이렇게 조금 집어넣으면 엄청 따갑잖아요. 이거 포 떠서 한 뭐 5분 지났을 때 부풀어 오르면은 요 항생제 안 맞네요 하고 안 놓잖아요. 그죠? 간성운수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단백 식이를 한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저단백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간, 신, 사예요. 간, 간성운수, 신,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이죠. 또 사구체 신념이에요. 이 세 개는 단백질을 저단백으로 먹어라. 웬만하면 다 그냥 고단백 먹잖아요. 단백질은 상처 치유 회복에도 좋고 하니까. 하지만 요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라. 우리 교재에는 이거밖에 없다. 간, 신, 사, 간성운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념. 그리고 이렇게 신부전이나 사구체 신념, 이렇게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저염 또는 저수분을 먹어라. 이것도 세트로 갑니다. 보통 붓지 않으려면은요 소금과 물을 조금 먹어야 되니까요. 철분제, 철분제를 복용할 때 뭐랑 먹어랑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 IC,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아셔야 됩니다.
철분제는 색깔이 약간 좀 검어죽죽해요.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서 먹는다. 이것까지 또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철분제는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바로 먹으래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 해야 될 간호가 뭘까요? 의식이 없으면 일단 호흡을 봐야 돼요. 기도가 열렸는지,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기도 개방이 중요하다. 우리 응급 구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지효감, 귀관주에서 초성 따서 만들었는데요. 다음 중 뭘 먼저 해야 되냐? 기, 기도요지, 지, 지혈이에요. 피가 칼칼 나면 지혈해야겠죠? 쇼, 쇼크 예방,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으로 다리를 올려준다. 감,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은 맨 마지막에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니까 맨 마지막이라는 거. 기도를 유지해야 된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으니까. 지혈, 피가 칼칼 나면 결국 쇼크가 오고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기지효감. 왼쪽 편마비로 감각 소실이 있는 뇌졸중 환자 어떻게 해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뭐죠?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한다.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뭐죠? 3차 예방이에요. 말이 예방이지 그냥 어떻게든 재활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서 잔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건강한 쪽을 항상 활용하게 합니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게 하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주고 건강한 쪽으로 뭐 유동병기 대주고 아시죠? 38주 된 임산부가 파막된 지 24시간 이상 지연됐다, 파막이 됐다 하면은요, 분만의 전조 징후 아니겠어요? 이때는 자궁내 감염 위험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분만의 전구 증상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티의 증상이 있으면은 곧 분만을 하겠구나. 전조 증상이란 걸 알 수가 있다.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가, 가진통. 파, 파수. 이, 이슬. 거, 자궁 경부의 거상. 빈, 빈뇨. 태, 태동감 감소. 이렇게 되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백내장 환자 뭐 조심해라? 안압을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우리 감기 걸리면요. 그치 막 코 풀고 막 이러면은 압력이 빡 올라가서 이 눈 수술한 게 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복압도 조심해라. 힘 주면서 똥 싸면은 어떻게 된다? 압력이 뻑 간다. 그래서 심호흡하고 기침을 조심해라. 배변 시 힘주기를 금지해라. 무거운 물건 들지 말아라. 눈에 힘 들어가니까. 허리를 웬만하면 구부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무릎만 구부린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만 구부리는 게 더 좋았었다. 백내장 환자 누울 때 어떻게 해요? 수위, 수술한 쪽이 위에 있어요. 만약에 뭐 고름이 질질 흐르는 쪽은요, 그쪽이 바닥이다 이거예요. 가진통과 진진통. 가짜 진통과 진짜 진통이 있어요. 진짜 진통이 오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자궁의 수축이 규칙적이고 걸어서 더 아프다고 하면 아닌지 진짜 진통이야 아기 나와 이거예요. 하체가 파 이거야. 빈태에서 이거가 이슬이죠.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자궁 경부가 열려 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진짜 진통으로 온다. 신생아 임균성 안염. 엄마가 뭐 임균이 걸렸어요. 매독균이. 그럼 그 질로 아기가 나오면서 아기가 눈이 감염이 되는 거죠. 1% 테트라사이클린 이건 연고고요. 1% 뭐 질산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징 다 나빠진다. 아이고 서러워.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의 가장 젊은 날. 몸은 무조건 다 나빠진다는 거. 뭐 경험이나 이런 연륜은 높아지지만 신체적인 나이는 무조건 나빠진다는 거.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 힘이 약하다. 폐활량도 작고 호흡수도 작고 골밀도도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 하나 증가하는 거.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한마디로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 이 수돗물 우리가 호수를 바로 여기 있는 화분에다 물 주려면 그냥 똘똘똘똘 하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데다 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호스를 이렇게 조여야지 이 압력에 의해서 팍 밖으로 나가잖아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그만큼 이게 심하게 짜줘야지 전신의 혈액순환이 된다. 혈압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독사에게 다리 물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묶어줘야 되잖아요. 환불을 부목으로 고정한다. 어? 부목? 부목은 부러졌을 때 고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국가고시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잖아요. 부목으로 고정한다는 의미는요.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지 않게 일단 좀 응급조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리 물렸어요. 이걸 여기 만약에 여기 물렸잖아요. 이 위에 묶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 정맥으로 이 독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상처 부위 위로 올려요? 그럼 혈액순환 잘 돼서 독이 퍼지니까 안 된다. 물도 먹이지 말아 있어요.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라.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해라.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라. 정맥 혈관을 차단해라. 이 물린 쪽 위에 한 3cm 여기를 묶어라. 물 먹지 말아라. 여기 자르지 말아라. 뭐 드라마 영화처럼 쪽쪽 빨지 말아라. 이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 옛날에 얼음찜질 했는데요. 최근에 얼음찜질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얼음찜질 한다고 독소가 이렇게 막 비활성화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살이 괴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동상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곤충에 물렸다 하면은 얼음 주머니 돼도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국가고시 나왔던 거 뭐 있어요? 벌에 쏘인 대상자 아나필라틱 쇼크 봐야 되잖아요. 답이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1번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하 투여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약이죠. 혓바닥 밑에다가 물 없이 넣습니다. 30초 안에 녹아서 협심증이 완화된다.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뭐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좌동정, 우동정 써놓고 우심방, 우심실 아니에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요걸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아... 정맥이겠구나. 어떤 정맥?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 대정맥이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 정맥은 정맥인데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피야? 조직에서부터, 몸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대정맥이다 했습니다. 이 정맥 중에서도요. 상체에 있는 정맥은 상대정맥, 하체에 있는 정맥은 하대정맥이에요. 그래서 복강과 하지, 하체에 있는 정맥이니까 하대정맥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섯 개에서요. 대정맥이 있으면 대정맥이 답인데요. 대정맥 그리고 뭐 하대정맥 그러면 하대정맥이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있고 베타세포에는 뭐가 있냐? 췌장은요 호르몬과 위액이 소화액이 나오는 두 개의 복합셈이라고 했어요. 알파세포는요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베타세포는요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는 거. 그리고 췌장에서 뭐 나와요?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아제 나오죠. 리파아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 췌장에서 나온다.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죠.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성코, 글, 글루카곤, 에, 에피네프린, 성, 성장호르몬, 코, 코르티솔. 다음 중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하면은 그래성코 이외에 다른 것이 답이 되겠죠. 페니실린 매독 치료제입니다. 항생제죠. 디곡신은요 강심제예요. 그래서 디곡신 먹일 때 뭐 잰다? 맥박수를 잰다. 아스피린은요 해열 진통제이죠.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가 좀 묽어집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입 뽑으려고 해. 어떤 약 드시나요? 아스피린 먹는데요. 아 그러면 아스피린 먹는 내과 가셔가지고요. 입 뽑는다고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뭐 중지해도 되는지 의뢰서 받아오세요. 이러잖아요. 피가 안 멈추니까. 옥시토신 자궁수축제이다. 코데인 진해제 가래. 가래죠. 진해가 가래를 잠재워준 약이 코데인. 모르핀 대메롤 마약성 진통제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은 변비가 생긴다. 요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인데 요즘에 간혹 요양보호사에서만 배우고 간호조무사에서 안 배운 문제가 두세 문제씩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변비가 올 수가 있다더라. 모르핀 대메롤 먹으면 호흡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었어요. 12회 이하는 서호흡이죠. 가뜩이나 12회 이하로 호흡이 적은데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호흡이 더 떨어진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입니다.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줘야 된다.
항생제 막 투여하나요? 아니죠. 피내주사, 아이디 해가지고 항생제 그 알러지 없는지 이렇게 조금 집어넣으면 엄청 따갑잖아요. 이거 포떠서 한 뭐 5분 지났을 때 부풀어 오르면은 요 항생제 안 맞네요 하고 안 놓잖아요. 그죠? 간성운수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단백 시기를 한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저단백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간, 신, 사예요. 간, 간성운수, 신,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이죠. 또 사, 사구체 신염이에요. 이 세 개는 단백질을 저단백으로 먹어라. 웬만하면 다 그냥 고단백 먹잖아요. 단백질은 상처 치유 회복에도 좋고 하니까. 하지만 요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라. 우리 교재에는 이거밖에 없다. 간, 신, 사, 간성운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 그리고 이렇게 신부전이나 사구체 신염, 이렇게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저염 또는 저수분을 먹어라. 이것도 세트로 갑니다. 보통 붓지 않으려면은요. 소금과 물을 조금 먹어야 되니까요. 철분제를 복용할 때 뭐랑 먹어랑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 IC.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아셔야 됩니다. 철분제는 색깔이 약간 좀 검어죽죽해요.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서 먹는다. 이것까지 또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철분제는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바로 먹으래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 해야 될 간호가 뭘까요? 의식이 없으면 일단 호흡을 봐야 돼요. 기도가 열렸는지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기도 개방이 중요하다. 우리 응급 구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지효감 귀관주에서 초성 따서 만들었는데요. 다음 중 뭘 먼저 해야 되냐? 기, 기도요지, 지, 지혈이에요. 피가 칼칼 나면 지혈해야겠죠? 쇼, 쇼크 예방,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으로 다리를 올려준다. 감,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은 맨 마지막에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니까 맨 마지막이라는 거. 기도를 유지해야 된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으니까. 지혈, 피가 칼칼 나면 결국 쇼크가 오고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기지효감. 왼쪽 편마비로 감각 소실이 있는 뇌졸중 환자 어떻게 해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뭐죠?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한다.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뭐죠? 3차 예방이에요. 말이 예방이지 그냥 어떻게든 재활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서 잔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건강한 쪽을 항상 활용하게 합니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게 하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주고 건강한 쪽으로 뭐 유동병기 대주고 아시죠? 38주 된 임산부가 파막된 지 24시간 이상 지연됐다, 파막이 됐다 하면은요, 분만의 전조 징후 아니겠어요? 이때는 자궁내 감염 위험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분만의 전구 증상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티의 증상이 있으면은 곧 분만을 하겠구나. 전조 증상이란 걸 알 수가 있다.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가, 가진통. 파, 파수. 이, 이슬. 거, 자궁 경부의 거상. 빈, 빈뇨. 태, 태동감 감소. 이렇게 되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백내장 환자 뭐 조심해라? 안압을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우리 감기 걸리면요. 기침 막 코 풀고 막 이러면은 압력이 빡 올라가서 이 눈 수술한 게 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복압도 조심해라. 힘 주면서 똥 싸면은 어떻게 된다? 압력이 뻑 간다. 그래서 심호흡하고 기침을 조심해라. 배변 시 힘주기를 금지해라. 무거운 물건 들지 말아라. 눈에 힘 들어가니까. 허리를 웬만하면 구부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무릎만 구부린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만 구부리는 게 더 좋았었다. 백내장 환자 누울 때 어떻게 해요? 수위, 수술한 쪽이 위에 있어요. 만약에 뭐 고름이 질질 흐르는 쪽은요? 그쪽이 바닥이다 이거예요. 가진통과 진진통. 가짜 진통과 진짜 진통이 있어요. 진짜 진통이 오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자궁의 수축이 규칙적이고 걸어서 더 아프다고 하면 아닌지 진짜 진통이야 아기 나와 이거예요. 하체가 파 이거야 빈태에서 이거가 이슬이죠.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자궁 경부가 열려 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진짜 진통으로 온다. 신생아 임균성 안염. 엄마가 뭐 임균이 걸렸어요. 매독균이. 그럼 그 진로 아기가 나오면서 아기가 눈이 감염이 되는 거죠. 1% 테트라사이클린 이건 연고고요. 1% 뭐 질산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징 다 나빠진다. 아이고 서러워.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의 가장 젊은 날. 몸은 무조건 다 나빠진다는 거. 뭐 경험이나 이런 연륜은 높아지지만 신체적인 나이는 무조건 나빠진다는 거.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 힘이 약하다. 폐활량도 작고 호흡수도 작고 골밀도도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 하나 증가하는 거.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한마디로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 이 수돗물 우리가 호수를 바로 여기 있는 화분에다 물 주려면 그냥 똘똘똘똘 하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데다 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호스를 이렇게 조여야지 이 압력에 의해서 팍 밖으로 나가잖아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그만큼 이게 심하게 짜줘야지 전신의 혈액순환이 된다. 혈압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독사에게 다리 물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묶어줘야 되잖아요.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어? 부목? 부목은 풀어졌을 때 고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국가고시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잖아요. 부목으로 고정한다는 의미는요.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지 않게 일단 좀 응급 조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리 물렸어요. 이걸 여기 만약에 여기 물렸잖아요. 이 위에 묶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 정맥으로 이 독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상처 부위 위로 올려요? 그럼 혈액순환 잘 돼서 독이 퍼지니까 안 된다. 물도 먹이지 말아 있어요.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라.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해라.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라. 정맥 혈관을 차단해라. 이 물린 쪽 위에 한 3cm 여기를 묶어라. 물 먹지 말아라. 여기 자르지 말아라. 뭐 드라마 영화처럼 쪽쪽 빨지 말아라. 이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 옛날에 얼음찜질 했는데요. 최근에 얼음찜질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얼음찜질 한다고 독소가 이렇게 막 비활성화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살이 괴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동상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곤충에 물렸다 하면은 얼음 주머니 돼도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국가고시 나왔던 거 뭐 있어요? 벌에 쏘인 대상자 아나필라틱 쇼크 봐야 되잖아요. 답이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1번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하 투여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약이죠. 혓바닥 밑에다가 물 없이 넣습니다. 30초 안에 녹아서 협심증이 완화된다.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뭐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좌동정, 우동정 써놓고 우심방, 우심실환이에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요걸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아... 정맥이겠구나. 어떤 정맥?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 대정맥이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피? 정맥은 정맥인데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피야? 조직에서부터 몸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대정맥이다 했습니다. 이 정맥 중에서도요. 상체에 있는 정맥은 상대정맥, 하체에 있는 정맥은 하대정맥이에요. 그래서 복강과 하지, 하체에 있는 정맥이니까 하대정맥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섯 개에서요. 대정맥이 있으면 대정맥이 답인데요. 대정맥 그리고 뭐 하대정맥 그러면 하대정맥이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췌장에 랑게르한스섬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있고 베타세포에는 뭐가 있냐. 췌장은요 호르몬과 위액이 소화액이 나오는 두 개의 복합셈이라고 했어요. 알파세포는요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베타세포는요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라는 거. 그리고 췌장에서 뭐 나와요? 탄단지, 아트리.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아제 나오죠. 리파아제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 췌장에서 나온다.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죠.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성코, 글, 글루카곤, 에, 에피네프린, 성, 성장호르몬, 코, 코르티솔. 다음 중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하면은 그레성코 이외에 다른 것이 답이 되겠죠. 페니실린 매독 치료제입니다. 항생제죠. 디곡신은요? 강심제예요. 그래서 디곡신 먹일 때 뭐 잰다? 맥박수를 잰다. 아스피린은요? 해열 진통제이죠.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가 좀 묽어집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입 뽑으려고 해. 어떤 약 드시나요? 아스피린 먹는데요. 아 그러면 아스피린 먹는 내과 가셔가지고요. 입 뽑는다고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중지해도 되는지 의뢰서 받아오세요. 이러잖아요. 피가 안 멈추니까
옥시토신 자궁수축제이다. 코데인 진해제 가래. 가래죠. 진해가 가래를 잠재워준 약이 코데인.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은 변비가 생긴다. 요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인데 요즘에 간혹 요양보호사에서만 배우고 간호조무사에서 안 배운 문제가 두세 문제씩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변비가 올 수가 있다더라. 모르핀 데메롤 먹으면 호흡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호흡은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었어요. 12회 이하는 서호흡이죠. 가뜩이나 12회 이하로 호흡이 적은데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 호흡이 더 떨어진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입니다.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혈액응고 시간을 체크해줘야 된다. 항생제 막 투여하나요? 아니죠. 피내주사 아이디 해가지고 항생제 그 알러지 없는지 이렇게 조금 집어넣으면 엄청 따갑잖아요. 이거 포떠서 한 뭐 5분 지났을 때 부풀어 오르면은 요 항생제 안 맞네요 하고 안 놓잖아요. 그죠? 간성온수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단백 식이를 한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저단백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간, 신, 사예요. 간, 간성온수, 신,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이죠. 또 사구체 신념이에요. 이 세 개는 단백질을 저단백으로 먹어라. 웬만하면 다 그냥 고단백 먹잖아요. 단백질은 상처 치유 회복에도 좋고 하니까. 하지만 요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단백질을 적게 먹어라. 우리 교재에는 이거밖에 없다. 간, 신, 사, 간성온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념. 그리고 이렇게 신부전이나 사구체 신념, 이렇게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저염 또는 저수분을 먹어라. 이것도 세트로 갑니다. 보통 붓지 않으려면은요 소금과 물을 조금 먹어야 되니까요. 철분제, 철분제를 복용할 때 뭐랑 먹어랑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 IC.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아셔야 됩니다. 철분제는 색깔이 약간 좀 검어죽죽해요.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서 먹는다. 이것까지 또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철분제는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바로 먹으래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 해야 될 간호가 뭘까요? 의식이 없으면 일단 호흡을 봐야 돼요. 기도가 열렸는지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기도 개방이 중요하다. 우리 응급 구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지효감 귀관주에서 초성 따서 만들었는데요. 다음 중 뭘 먼저 해야 되냐? 기, 기도요지, 지, 지혈이에요. 피가 칼칼 나면 지혈해야겠죠? 쇼, 쇼크 예방,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으로 다리를 올려준다. 감, 감염 예방. 감염 예방은 맨 마지막에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니까 맨 마지막이라는 거. 기도를 유지해야 된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으니까. 지혈, 피가 칼칼 나면 결국 쇼크가 오고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기지, 쇼감. 왼쪽 편마비로 감각 소실이 있는 뇌 졸중 환자 어떻게 해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뭐죠?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한다.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뭐죠? 3차 예방이에요. 말이 예방이지 그냥 어떻게든 재활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서 잔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건강한 쪽을 항상 활용하게 합니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게 하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주고 건강한 쪽으로 뭐 유동병기 대주고 아시죠? 38주 된 임산부가 파막된 지 24시간 이상 지연됐다, 파막이 됐다 하면은요, 분만의 전조 징후 아니겠어요? 이때는 자궁 내 감염 위험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분만의 전구 증상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티의 증상이 있으면은 곧 분만을 하겠구나. 전조 증상이란 걸 알 수가 있다.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가, 가진통. 파, 파수. 이, 이슬. 거, 자궁 경부의 거상. 빈, 빈뇨. 태, 태동감 감소. 이렇게 되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백내장 환자 뭐 조심해라? 안압을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우리 감기 걸리면요. 기침 막 코 풀고 막 이러면은 압력이 빡 올라가서 이 눈 수술한 게 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복압도 조심해라. 힘주면서 똥 싸면은 어떻게 된다? 압력이 뻑 간다. 그래서 심호흡하고 기침을 조심해라. 배변 시 힘주기를 금지해라. 무거운 물건 들지 말아라. 눈에 힘 들어가니까. 허리를 웬만하면 구부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무릎만 구부린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관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만 구부리는 게 더 좋았었다.
백내장 환자 누울 때 어떻게 해요? 수위, 수술한 쪽이 위에 있어요. 만약에 뭐 고름이 질질 흐르는 쪽은요, 그쪽이 바닥이다 이거예요. 가진통과 진진통. 가짜 진통과 진짜 진통이 있어요. 진짜 진통이 오면 아기가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자궁의 수축이 규칙적이고 걸어서 더 아프다고 하면 아 이제 진짜 진통이야 아기 나와 이거예요. 하체가 파 이거야. 빈태에서 이거가 이슬이죠. 이가 이게 또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자궁 경부가 열려 있다. 수축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진짜 진통으로 온다. 신생아 임균성 안염. 엄마가 뭐 임균이 걸렸어요. 매독균이. 그럼 그 질로 아기가 나오면서 아기가 눈이 감염이 되는 거죠. 1% 테트라사이클린 이건 연고고요. 1% 뭐 질산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징 다 나빠진다. 아이고 서러워.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의 가장 젊은 날. 몸은 무조건 다 나빠진다는 거. 뭐 경험이나 이런 연륜은 높아지지만 신체적인 나이는 무조건 나빠진다는 거.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 힘이 약하다. 폐활량도 작고 호흡수도 작고 골밀도도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 하나 증가하는 거. 혈관 저항이 증가한대요. 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한마디로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 이 수돗물 우리가 호수를 바로 여기 있는 화분에다 물 주려면 그냥 똘똘똘똘 하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데다 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호스를 이렇게 조여야지 이 압력에 의해서 팍 밖으로 나가잖아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그만큼 이게 심하게 짜줘야지 전신의 혈액순환이 된다. 혈압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독사에게 다리 물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묶어줘야 되잖아요.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부목? 부목은 부러졌을 때 고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국가고시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잖아요. 부목으로 고정한다는 의미는요.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지 않게 일단 좀 응급 조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다리 물렸어요. 이걸 여기 만약에 여기 물렸잖아요. 이 위에 묶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 정맥으로 이 독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상처 부위 위로 올려요? 그럼 혈액순환 잘 돼서 독이 퍼지니까 안 된다. 물도 먹이지 마라 했어요.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라.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해라.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라. 정맥 혈관을 차단해라. 이 물린 쪽 위에 한 3cm 여기를 묶어라. 물 먹지 말아라. 여기 자르지 말아라. 뭐 드라마 영화처럼 쪽쪽 빨지 말아라 이겁니다. 뱀에 물렸을 때 옛날에 얼음찜질 했는데요. 최근에 얼음찜질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얼음찜질 한다고 독소가 이렇게 막 비활성화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살이 괴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동상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곤충에 물렸다 하면은 얼음 주머니 돼도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국가고시 나왔던 거 뭐 있어요? 벌에 쏘인 대상자 아나필라틱 쇼크 봐야 되잖아요. 답이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